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3월 11일 일요일이 아니 월요일이 월요일. 그래서 오늘 저녁은 만두입니다. 만두. 고기 만두 5개, 그리고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새우 만두 6개 이렇게 오는 길에 사와가지고 오늘은 이걸 먹을 거예요. 단무지도 요만큼 줬고요. 이건 간장. 다이어트를 해도 이런 걸 먹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쳐요. 맨날 샐러드만 먹으면은 지칩니다. 만두까지 사왔는데, 담백해요. 음식 보여주면 뭐하냐. 담백합니다. 고기만두는 3,000원, 새우만두는 4,000원. 보시면은 새우 만두는 세 개는 김치고 세 개는 고기 같아요. 새우 간마루씩 들어가 있고요. 이걸 한번 열어봐야겠다. 전 개인적으로 고기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김치 만두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흰다리 새우 같은 거겠지. 요런 스타일 만두가 되게 만들기 힘들거든요, 은근히. 그래가지고 내용물이 부실할 수가 있어요. 새우를 한번 빼보자. 내가 모르게 잘랐나? 새우. 진짜. 별거 없죠. 새우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것 같은데, 찌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음에는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두 만드는 게 은근히 귀찮고 번거로운데, 그래도 만들어서 먹으면은 더 맛있고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만두만 먹기에는 싱겁네. 간장을 찍어 먹어야 돼. 단무지는 3개씩. 김치를 한번 먹어 봅시다. 김치는 좀 맵습니다. 어우, 매워. 요, 여기 맵다, 김치만두.
이 김치가 맵네. 만두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먹을만해요. 치킨 같은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게. 살도 덜 찌고. 근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살 찝니다.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대요.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골고루 먹으면 그리고 살 안 찐대요. 골고루 안 먹으니까 문제지. 저번에도 편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가지를 못 먹습니다. 가지 무침 이런 거. 가지 무침을 못 먹고, 그리고 오이지? 오이 피클은 좋아하는데 오이지를 잘 못 먹어요. 거의 못 먹는다고 봤대요. 입맛이 초딩이라서. 쌈은 항상 상추쌈만 먹고요. 만두 진짜 담백하다, 여기. 건강한 맛. 그 익숙한 그 MSG의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미료 안 넣었나 보다, 이 아저씨. 요즘 그러기 쉽지 않은데. 익숙한 맛이 아니에요.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맛? 자, 오늘도 마지막 하나. 마지막. 새우만두 하나. 개인적으로 고기만두가 더 알차네. 자, 오늘 저녁 끝. 오늘 저녁은 만두를 먹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또 다시 샐러드를 먹고, 조금씩 이제 슬슬 날씨도 풀리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할 생각이에요. 집 근처에 탄천이 있거든요. 슬슬 달리기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뻘살 어떻게 뻘살?